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 어우 나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돌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운명의 과학 한나 크리츠로 맞았어. 크리츠로. 아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한나 크리츠로 박사님이 쓰신 네이처가 선정한 정말 영향력 있는 이제 신경과학자 이런 뇌과학과 신경과학의 핵인싸 한나 크리츠로 박사님이 쓰신 운명의 과학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뭐 이것저것 다 섞어서 얘기해 드릴 건데 요게 보면 여러분 아까 썸네일이 이 그림이죠? 썸네일이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후반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전반부부터 얘기하면은 여기에 나는 이게 목차가 너무 좋았어. 나는 목차 보자마자 뇌가 이렇게 뭐 구구절절 뇌에 대해서 써놨잖아요. 배고픈 뇌, 발달 중인 뇌, 보살피는 뇌, 지각하는 뇌, 믿는 뇌. 네? 예측 가능한 뇌, 협동하는 뇌. 오늘은 보살피는 뇌에서만 살짝 몇 개 뽑아서 얘기해 드릴 건데 네. 그걸로만 10분, 20분 얘기가 끝나요, 진짜. 그래서 148쪽 가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예. 건강 무너지면 인생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관한 얘기 중에서 정말 좋은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사회적 뇌를 연구해온 옥스퍼드의 진화심리학자 뭐 유명한 사람이죠. 교수 로빈 덤바예요. 이분 그분 맞죠? 덤바에서. 덤바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덤바에서는 정말 뭐랄까 상징이 큰 수. 웬만한 책에 안 나온 경우가 없어. 150명.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150명이라는 사람이 덤바 교수님인데 말한 사람이 덤바 교수님인데 우리 핵인싸잖아요. 한나 교수님이 덤바 교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덤바 교수님이 뭘 말해주냐? 우정은 단일 요인으로는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터지고 이런 피상적 인간관계 보편화가 되게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네. 일상화되고 있고 그럼 뭐예요? 우리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움직임 힘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진화의 속도는 되게 10만 년, 뭐 만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 될까 말까인데 지금 기술의 속도는 1년 단위로 발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DNA 때려 박아놓은 게 있는데 DNA 때려 박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거스르는 행위라니까 우리는 몸은 그거에 못 따라가요. 기술 발전 속도에. 그래서 나쁜 호르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가 뭘 알아? 그럼 덤바 교수님이 뭘 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애착을 느끼고 함께 교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다. 그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이 연구는 심장마비 이후 회복 여부에 말해주는 최고의 예측인자는 하루에 한 갑씩 태우는 흡연 습관을 끊느냐 혹은 콜레스테롤이 뚝뚝 떨어지는 감자튀김을 끊느냐 등의 여부가 아니라 자신을 뒷받침해주는 인적 네트워크와 우정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포용, 걱정의 표현, 웃음 등 애정이 담긴 신체적 접촉은 엔돌핀의 생산을 촉진해준다. 엔돌핀은 면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회복 속도와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해준다. 예?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건 좀 중에서 다 읽어드릴게요. 우정은 뇌에 새겨져 있는 자기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우정은 유사시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완충하고 보호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해지기 전에 동맹관계를 미리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게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말해주냐? 이 사회적 뇌의 최고 권위자 덤바. 그 150의 마법의 숫자의 주인공인 덤바 교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인지적 비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정은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뭐냐? 안티프리질이라는 거예요. 네? 조금 투자해주고 여러분 죽는 거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책 이런 안티프레젤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뇌 자체가 안티프레젤한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때로는 즉각적인 자기 만족보다 우정과 공동체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할 때가 있죠. 제가 그래서 빡독이랑 싱큐베이션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 저희가 빡독이랑 싱큐베이션 자체에서 어떤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빡독 돈 내고 한다고 해도 막 쏟아져 올 거예요. 그다음에 싱큐베이션 돈 내고 한다고 해도 막 뭐 가입하겠다는 사람 이미 회전율을 계산했을 때 맥스입니다. 이미 또 그 돈 받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보다 퀄리티 훨씬 구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좋은 생태계가 생길 거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책만 파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그런 걸로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에는 좋은 시스템을 사회에다 공급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만 원, 이만 원 이런 거 벌어가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뭐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만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근시안적으로는 돈을 몇십억은 금방 벌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돈 쓰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일만 하냐고. 저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거기서 엔돌핀이 안 나와요,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저조차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걸 보면 저는 엔돌핀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랑 너무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예? 공동체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 이타심과 이기심 동시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로 교류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그래서 저는 빡독X가 지역 공동체로 중심이 되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노래 얘기했죠? 요번에는, 이 로빈 교수님이 계속 덤바 교수님 그 교수님인가? 맞네. 로빈 교수님, 덤바 교수님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노래 얘기한 거는 아마 우리가 40쪽이니까 어디, 무슨 내였지, 그거는? 그때는 발달 중인 내에서 얘기한 거예요. 발달 중인 내. 근데 이번에는 발달 중인 내에서 빅토리아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고 노래 부르면 좋다고. 근데 이번에는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살피는 내에서 덤바 교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안 말해 주면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 같고 심지어 저자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적 내 최고 권위자 앞에는 어린이 뇌 발달 심리학의 이제 최고 권위 발달 뇌에 관한 이제 최고 권위자가 각각 따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난 그걸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 또 움직임의 힘에도 나와. 네. 그래서 노래 부르기가 이런 점에서는 최고로 좋습니다. 한 시간 정도 로빈 교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함께 노래를 부르기 하고 함께 나면 함께 노래 부르기. 네. 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자기 인생 얘기 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노래방의 힘이 얼마나 큰 거였는지 알게 됐어. 나는 노래방이 왜 이렇게 잘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또 노래 자체에 긍정적인 힘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코인 노래방은 혼자 가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함께 부르십시오. 그렇죠. 화음도 넣고 탬버린도 치고 함께 부르십시오. 그걸 덤바 교수님이 말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얘기해 주면은 이거는 어디냐 보면. 여담인데 저희 외갓집 가면 4대가 노래방에서 춤춥니다. 좋네. 우리, 아주 행복한 우리 가족이야. 우리 와이프가 좀 약간 충격을 먹었어 그거 보고. 요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 맵훈련이라는 건데요. 이 맵훈련은 멘탈 앤 피지컬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멘탈과 그러니까 달리기 하면은 좋다는 거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명상도 하면 좋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걸 같이 하는 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정 시간은 이 훈련 방법은 일정 시간은 초점 주의 명상을 하고 일정 시간은 30분 등의 유산소 운동하는 방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 하기 전에 명상을 조금 뭐 너무 오래 하는 거 힘드니까 한 10분 정도 복식 호흡하고 나를 좀 데려다보고 내면을 본 다음에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마음 정리 이런 것도 좋겠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예비 연구에서 이런 접근 방식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최근에 노숙자가 되어 정신적 외상을 겪었던 젊은 얼마짓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맵훈련 이 명상과 운동을 믹싱한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섞었는데 행복 지수가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고 이 훈련은 주요 우울증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에게도 도움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기서 꿀팁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아무런 진단 없이 이미 전반적으로 행복하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까지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왔다. 우리가 이 사람 보수주의자라고 그랬죠. 솔직히 맵훈련의 결과가 뇌 속의 뉴런과 회로가 늘어난지 아직 확실하진 않다. 자기는 이제 전문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지만 이 예비 연구 결과들은 어떻게 하면 신경과학 연구의 결과가 새로운 임상치료법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증진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분은 되게 보수적이지만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합리적. 이분은 이제 보수적이라는 것이 웬만하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바뀐다는 근데, 거예요. 근데 뭐야? 바뀌는데 조금? 그러면 자기는 검증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꿀팁을 가득 차 있고 이제 마지막 여기 비밀. 이제 책 안 보시는 분이 99%니까 제가 친절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99%는 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걸 알고 찍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책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라 할까? 뭐 이렇게 얼굴 같죠?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보이냐? 그냥 얼굴 같죠. 자세히 보세요. 얼굴 같죠. 두 명의 얼굴 같죠. 예? 근데 이 책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책은 사실 뭐냐면은 이 탈이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볼록이잖아요, 볼록. 근데 이걸 뒤집었으니까 오목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인이면 이게 다 볼록으로 보여야 됩니다. 난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이거 보고 진짜. 이렇게 볼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둘 다 볼록으로 보이는 거지. 한쪽은 볼록, 한쪽은 오목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 눈에 둘 다 볼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내가 이 책을 다 읽어야 돼.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여러분 어린이가 맨 처음에는 그 음소에 대한 가지치기가 안 돼서 어린이는 모든 발음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외국어를 들으면은 발음이 안 들리냐? 뇌가 이미 패턴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가지치기를 다 끝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다 읽어야 돼. 나는 진짜 답답해 이런 거 안 읽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의 뇌가 항상 패턴화돼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든 얼굴은 다 볼록이다.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그거가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오목인 얼굴을 보고 나서도 알고 나서도 보이는 거는 볼록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계속 이 사진을 봤어. 아무리 봐도 나는 이게 오목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입술 튀어나오고 뭐 코 튀어나왔잖아. 근데 이게 오목이래. 아 근데 이게 정상이래요. 일반적인 사람. 정상이고 대부분 조현병. 그러니까 조현병을 이번에 제대로 알았어. 조현병은 우리가 단어는 많이 알았는데 그동안 솔직히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게 실질적 문맹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책에서도 우리가 앞에 소개한 책 조현병이 가끔 나왔거든요. 이분이 좀 조현병 전문가예요, 한나 박사님이. 정신질환 관련해서. 그래서 조현병이 뭐냐, 여러분. 뇌가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필터링이 안 되고 플러스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헛게 보이고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선별해서 받아야 되는데 막 들어오고 게다가 기존에 있던 정보와 연결시켜서 그 패턴을 인식을 했는데 패턴 인식이 안 되니까 조현병이 걸린 사람만 이게 오목이 오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난 너무 놀랐어. 조현병 걸린 사람들은 이게 오목으로 보인대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그 다음에 그것도 까먹었지 않아 맞는데 피부책이 나오지 않나? 간지러움을 자기가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맞죠, 조현병. 조현병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간지러움을 여러분이 못 태우는 이유가 뇌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간지럽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지러움을 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간지럽지 않은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인류 중에서 자기를 스스로 간지러움을 태우는 사람이 누구다? 조현병 걸린. 그때 내가 조현병을 봤지만 조현병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솔직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그 책은 기본적으로 뇌 조현병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피부에 대해서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거기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정신과에 가는 것보다 피부과에 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그런 증상들이 몸에 막 형처 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책이고 이 책은 뇌과학책이잖아. 아,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나는 피부책을 읽으면서 일부분을 이해를 못했던 건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조현병을 읽으면서 이해가 조금 더 되는 거예요. 좀 더 됐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양서를 계속 읽으면은 이렇게 시너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큐블리케이션에 목숨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책 덜 팔려도 좀 어렵고 좋은 책을 갖고 오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음 책이 또 뒤지기 어렵고 다다음 책도 좋지만 쉽진 않습니다. 다음 책은 이제 유럽 역사에 관한 책인데 900쪽이에요. 900쪽. 저는 빨리 그거 읽고 싶은 지금 쾌감이 막 엔돌핀이 나오고 있어. 아드레날린이야. 전투적인 욕구가 왜? 아 내가 이 900쪽짜리 책을 벽돌 한번 깨고 났을 때 내 지적 성취와 쾌감이 얼마나 클까? 그 책의 제목은 유로피언이라는 책인데 네. 뭐 유럽의 어떤 그 어떤 문화, 유럽의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내용 들어가 보시면 그 엔터테인먼트의 그 산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가 나옵니다. 너무나 재밌어요. 아무튼 여러분 진짜 이 운명의 과학 오늘 이제 소개 다 끝났는데 이 운명의 과학은 뭐 뇌과학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뇌과학 입덕하셨으면 좋겠고 뇌과학을 좋아하시는 분 안 읽으면 후회하는 책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정리도 너무 잘돼 있고 새로운 내용도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약간 책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분이 직접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쾌감도 높으실 거예요. 아, 난 덤바하고... 인터뷰 다 해주셔. 덤바 많이 들어봤는데. 덤바 어디서 들어봤지? 덤바의 그. 얘기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덤바의 수가 아니라,
뭐뭐뭐 덤바라고 나는 거. 혹시 덤바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진짜 덤바 교수님은 그 덤바란 이름은 너무나 많이 나와 이 책에. 아니 나는 다른 책에 너무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덤바를 맹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두기 때문에 우리 어떤 조직도 150명을 안 넘어가게 할 거예요. 왜? 팀장이 150명 이상을 볼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편차는 있겠지만 안전빵으로 해서 100명, 150명 무조건 미만이야. 그거 이상을 팀장한테 관리를 안 시킬 거라니까요. 팀장이 최소한 팀을 다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덤바라는 걸 진짜 되게 신봉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 준 거 너무 재밌지. 아무튼 한나 크리츌로우 교수님의 운명의 가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큐블리케이션으로 고작가님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만나요.